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 계시록 21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는 가운데 그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유행가 가사,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랫말이 머릿속에 맴드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한 줄이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되뇌어졌는데요. 그 이런 내용의 노래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계속 제가 이 노랫말이 머릿속에 그 맴도는데 그 노랫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혼미한 인생이에요. 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이렇게 인생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방황하는 나그네 길에다가 비유하는 뭐 그런 노랫말이나 또 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생명축제 때 자주 인용해드리는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뭐 야곱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참 이런 말할 만하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왕이었던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런 허무가를 노래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뭘 경고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 산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 종착점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 왕으로 부귀 영광을 탁 누려본 솔로몬이 이런 허무가를 지금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그 5월 달에 영국에서 있었던 혼미한 일인데요. 참 믿겨지지 않는데 이게 실화랍니다. 5월 달에 영국에서 이제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뭐 출전한 선수들이 5천 명이 넘는 데입니다. 엄청난 선수들이 그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5천 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했던 그 마라톤 대회에 완주 한 사람은 딱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요. 1등하고 약간 그 격차가 있게 달려가던 2등짜리 선수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달리니까 나머지 3등부터 전부 그 2등을 보고 따라가가지고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글쎄, 이 선진국 영국에서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은데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인생이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 오리지널은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 앞서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 보니까, 이길 아니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미한, 그런 허무가를 노래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런 혼미한 인생들과 또 그런 노랫말을 제가 쭉 생각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확 부각이 되는데, 바울이에요. 그에게는 인생에는 혼미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의조입니까? 여기에 뭐 자기 인생에 대한 주저함이란 게 없습니다. 이 바울이 앞에서 그 허무가를 부르던 그 인물들에 비해서 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에 흘러가듯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확연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 차이인가.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혼미함을 막는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난 이 길로 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가야 될 길, 그 종착점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걸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여정길에서 가이드가 있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더 발간을 했는데요,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요, 제가 그 두 달 전에 특세 때 했던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급하게 두 달 만에 책을 냈습니다. 붙들어 주심,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여러분은 이 책을 사보실 필요 없어요. 이 특세 때 했던 설교니까요. 보통 제가 이제 책을 발간할 때는 이제 설교가 좀 지나고 잊혀질 때쯤 그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활자로 해서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막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특세 마지막 날에 바로 출판사에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요, 이번에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격이 식기 전에 이걸 빨리 내고 싶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혼미한 인생이 인생의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온 가족이 절망의 구름텅이를 헤매고 있을 때, 그야말로 그 마로토너들이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헤매고 있는 그런 형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옮겨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책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 저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 혼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허무가를 부르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인생, 그래서 목적지에 서 계시는 주님 만나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계시록을 오해하니까 이거 무서운 책이다, 어렵다, 또 이게 저주의 책이다, 이건 너무나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극심한 핍박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인생 가이드북이에요. 니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고통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을 니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냈을 때 그 인생 끝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이것을 니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이 격려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이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가지고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그 철자가 오메가예요. 이 영어로 A가 첫 알파벳이고 Z가 마지막 알파벳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를 이제 시작이요 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비장함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비장합니까?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23살 내 인생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목사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저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알파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엘리멜렉 가문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알파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오메가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심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장한 자기 선포가 그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알파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오메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이런 나약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3주 동안 살펴보는 이 계시록 21장, 22장은요 이제 계시록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습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 악한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다.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니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냈을 때 그때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당겨서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요한 계시록 21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요한이 경험한 그 영광을 본다면은 우리 가치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 가치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요. 우리 초점이 이제 지금 이곳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그 나라에 있게 된다면 변하게 될 가치관입니다. 첫째,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게 거룩한 성 이게 무엇과 대조가 되는가 하면은 자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지금 이 사단의 도성인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큰 성이래요. 견고한 성이래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어린애 신앙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는데요. 난 지금 뭘 추구하는가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타이틀은 삐까뻣쩍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그냥 큰 거 추구하고 성공적인 거 추구하고 유명한 거 추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미어터지게 모여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막 편법 써가지고 남의 성도를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적은 없지만 막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기뻐요. 난 지금도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되기를 꿈꾸고 갈망하는 본능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본능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만 명을 넘어 3만 명, 3만 명을 넘어 4만 명, 5만 명, 그런 갈망이 내 본능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정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성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성이구나. 이 정답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정답을 알았다고 내일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자꾸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제 안에서 큰 성을 원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자꾸 제 마음에서 그게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인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자꾸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정답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그릇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저 안달복달하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큰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요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영안이 열려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것, 이런 어원적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큰 걸 추구할 때 나는 그것과 구별되어 사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서 자라니까요, 태어나고 자란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자꾸 교육을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얘가 언제부터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영어 했습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 이렇게 그 딸에게 말해줬답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야, 그게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 살아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린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요한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관로 안에 넣은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제가 담아본 거예요. 그 저희가 살던 60년대, 70년대에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던 동네는 또 더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천국을 묘사하실 때 물질적으로 많이 묘사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문은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던 시대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천국을 묘사하면 그것 바라보고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천국을 갈망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 같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여러분, 천국의 전곡을 찌르는 설교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보석으로 꾸며져서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자들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나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천국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풍성함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의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는 물질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영어로 intimacy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intimacy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intimacy는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습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딴딴딴딴 해가지고 결혼식 가고 이제 퇴장하고 신혼여행 가면 부부가 됐기 때문에 친밀감이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친밀감 안 생깁니다. 시간 지나면 친밀감이 더 사라져요. 그 꼴 보기 싫은 걸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으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남편은 밖에 일에 빠져가지고 살고, 허전한 부인은 남편한테 줘야 될 그 친밀감의 노력을 자식들한테 해가지고 온통 애만 끼고 살아가지고 지금 한국 가정은요, 제가 보기에 한 7, 80%는 지금 다 위기예요. 다 그냥 초인적인 인내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각방 쓰는 분 한두 가정이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친밀감은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길 거라는 이 착각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인티머시를 얻어내려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친밀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왜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꼭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 약한 교회를 우리가 그냥 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아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이런 상태는 여러분 영적으로 치명적이에요. 성도 간의 친밀감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에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 저를 막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막 짜증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퉁명스럽게 본문 읽거는 오늘은 자습하세요. 나 설교할 기분 안 나니까 다 자습하고 가세요 각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이 안 가고요, 꼴보기 싫어도요, 해야 돼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왕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엿새 동안 힘든 삶을 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구할까요? 잘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뭐 여러분인들 제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수 목사와 친밀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이제 내년부터 다락방 참석하기 캠페인을 벌일 텐데요. 빨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순종해서 작은 교회로 빨리 가시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9년 남았는데 9년 안에,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시려면 성도 간의 친밀감을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훈련, 용납하기 훈련. 그래서 이 인티머시가 구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면요, 가치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강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땅은 위로받는 곳 아닙니다.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다가 피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로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래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요, 상처 더 받아요.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참 신실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냥 모든 후배 연예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분 찾아가 상담하고 대화하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무리해요. 이게 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걸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후배 연예인들에게 어깨가 되고 있는 그런 성숙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앉으실 때부터 제가 보니까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확 잡히는 게 있잖아요. 왜 왔을까?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 대화하는 중에요, 얼핏얼핏 그게 비춰지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이런 요지예요. 많은 후배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기대고 그 일을 자기가 해나가는데 버거운 거예요. 난 누구에게 기대나? 내가 아플 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아,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져서 그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크리넥스를 뽑더니 눈물을 다 닦으시더니 기도 딱 끝나고는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싹 원래로 돌아갔어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그러고는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럼 메일이 왔는데 여느 때나 똑같이 그렇게 후배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아,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구나. 인간에게 위로받으려 그러지 마세요. 아무 위로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은 묘사할 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러는데요, 이 보혜사가 원어로 보면은 직역하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위로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위로는 이찬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절망하다고도 뻘떡 일어나고 고통 중에 낙심하다고 뻘떡 일어나고 뻘떡 일어나고 뻘떡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바울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인티머시, 친밀감으로 가까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해요. 모태신앙으로 그 긴 시간 교회에다 투자하고 없는 돈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시겠냐는 거예요. 아까 그 연예인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호소할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추임새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외롭다. 나도 어깨만 빌리는 사람만 있지 나도 어깨 기댈 데 없다. 제가 그런 말을 추임새처럼 속으로 넣었어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어느 성도가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어깨가 되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깨를 좀 빌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아무 어른도 안 계시고 누구에게도 내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런 고독한 담임 목사가 됐지만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것,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는 것,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의 위로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최근에 어떤 분이요, 예전 6월 달인가 우리가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설교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그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인데, 그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공고하고 낙심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편지를 받고서 이 노랫말 가사를 다시 봤어요. 3절에 보니까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4절로 가서 나 원하던 모든 것을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런 아픔을 주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은 훈련하는데, 훈련은요, 눈물이 쏙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엄청나게 연습을 해놓으면 봄에 이제 펄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은요, 겨울에 지금 운동선수 연습하는 그 시즌이에요. 여기 우리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요즘에 자꾸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누가 우려하면서 비판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걱정인데 이제 자꾸 예능 맛보면 안 되는데 겨울에 연습해야 되는데 그 유현진 선수를 아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니들이 이 땅에서 맨날 즐기고 누리고 쾌락만 추구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져. 그래서 마지막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베리니 이젠 정녕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제게 편 주신 그 권사님처럼 눈물의 훈련 연단의 과정에 계시는 분,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잘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눈물의 수고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 없이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 가사가 그대로 구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또 그 말씀 여러분 영안을 열고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힘있게 찬송하며 여러분 장차 노래하게 될 거라.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며, 저 하늘의 비밀 풀며, 그때 모두 이해하리. 그때 모두 이해하리.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영안을 열고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비록 험한 이 땅길 살아가지만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아픈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소망이 이겁니다. 그날 되면 이해하리.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기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처럼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나서 이런 고백 안 할 인생이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제 달력 뜯고 보니까 12월 달이에요. 마음에 안개처럼 밀려오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4절 가사처럼 나 원하던 모든 것을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통 속에 훈련할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건 내년 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길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광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은 성숙을 원하신다면 잘 견뎌내어 눈물로 훈련의 겨울을 보내고 희망의 새 봄을 맞이하는 선수들처럼 내 인생이 그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찬양하실 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많이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4절 찬양합니다. 나 원하던 모든 것을 왜 이루지 못했는지. 나 원하던 모든 것을 아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왜 이루지 못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왜 내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깨졌는지, 훗날 높은 데서 이해하리.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가진 믿음의 이 확신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오전에 주님의 마음이 다 녹아있습니다.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이 죄인 연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 눈물 없이 주 베리니 눈물 없이 주 베리니 이젠 정녕 이해하리 이젠 정녕 이해하리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믿음을 가지고 늘 힘 있게 찬송하며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눈물 없이 주님 뵙는 날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이 연단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왜 내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훈련하며 연단하며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잘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되어 훗날 눈물 없이 주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모든 연단의 파전 발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과 대성교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시온 찾아와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수호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위로하신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 원하던 모든 것 감격과 왜 이루지 못했는지 불평과 당신에서 부름이 덮였는지 이 또한 하나님의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것이라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될 그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 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기 원합니다. 순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안개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그 눈에 눈물 닦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리는 이 훈련의 눈물 한 방울이 훗날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한겨울의 연단 훈련 과정을 착할 이겨내어 새 봄이 올 때 훌륭한 야구선수로 관객들 앞에서는 꿈을 가지고 연단하는 그 선수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님을 마음으로 갈망하시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탄식 보시며 분 있네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하리라 영원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우리도 주 안에 자유하며 선포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